솔로몬의 노래 제8강, 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오, 너희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느냐? 너희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켰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아보리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 향나무 밭들에 이르러 동산들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두는도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제1절부터 3절까지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라고 그 1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로 추정되는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본문에서 이것이 신부냐, 아니면은 다른 성도냐, 시대의 성도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5장 2절, 8절의 사이의 본문에서는 환란 시대의 어떤 성도로 추정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6장, 5장 9절에서부터 6장 3절까지는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교회 시대로 봐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교회에게 질문을 하는 셈입니다. 신랑이 어디로 가는가? 신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신에 이방인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시대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그런 것도 아니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 대다수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너희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갔느냐라고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묻는다 하면은 우리는 그 물음에 대답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 시대에 구원받기가 힘든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게 되면은 더 이상 이 교회 시대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국 시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민족은 구원할 수 없지만은 유대인 개개인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이방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로써 사용한다면은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분이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정죄받은 상태에 있지만은 또 반면에 그 유대인들 개개인으로서는 마찬가지로 그들도 죄인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고 지옥에 가는 멸망받을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회는 없다 할지라도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할수 있다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절로 가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가 백합꽃을 거두는도다. 신랑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발견한 것이요. 그의 동산으로 내려갔다. 동산이 어디든 간에 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냈다가 찾으려면은 어디서 발견하냐?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는 먼저 성도를 떠난 것이라고 여겨졌지만은 앞서 5장에서는 그분이 분명히 스스로 떠나셨지만은 또 찾고자 하면은 원래 계셨던 장소에 가면 또 찾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군중이 많은 장소에서 이 사람 만날 약속을 정하려고 하면은 그 랜드마크를 잘 정해서
약속을 잡아야 되죠. 안 그러면은 약속 장소를 대충 잡으면은 한참 헤매야 되죠. 그리고 장소를 일단 정해놨으면은 그 장소에서 끈기 있게 기다리면은 결국에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양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것이에요. 네, 거듭난 성도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해서 이제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네, 단절되었다라고 할 때, 그분을 찾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형제들이 참으로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존재가 그렇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나 대신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회복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성도들이 좋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짚어낼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문제를 객관화시켜서 볼수 있도록 항상 홀로 고립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비교 대상이 없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는 하지만은 오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국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도다. 나는 그의 것이요 그는 나의 것이라. 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서로 이 점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이브가 아담을 돕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더큰 권위가 주어졌죠. 아내를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타락 후에지만은 아내를 돌볼 책임이 1차적으로 아담에게 있고, 이브는 아담에게 부양을 받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소유권에 있어서는 서로 동등한 것이요. 아내는 남편을 소유하고 남편은 아내를 소유한다. 이것이 결혼의 기본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100%를 주장한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인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결혼, 아담과 이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될 때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은 신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 이 존재가 모여서 교회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존재가 수백만 수천만 수억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래서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님과 교제를 받는 것이 나와 하나님의 일대적인 관계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소유권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나만의 것,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나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나만 거듭난 사람도 아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많이 지혜를 주신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성경 교사도 있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회를 상대로 말씀, 3절에서는 교회를 상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1대1인 것입니다. 4절부터 다시,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을 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너희 눈이 나를 압도하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오. 너희 머리는 길르앗에서 나타난 염소떼 같고 너희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가는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내 뺨은 내 머리털 안에서 성유한 쪽 같도다.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이 비둘기 나이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하는도다. 자, 4절에 티르사. 티르사는 카나안의 성읍 중에 하나인데 에프라임 지파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하고 상당히 비중이 있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의 견줄만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언급된 것입니다. 그 성읍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간에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에 미치지는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성전은 지붕부터 이게 완전히 황금으로 뒤덮여 있었던 그런 화려한 건축물이죠. 그래서 당시에 당대에 이 지상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의 도읍지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은 당대에 가장 부자였던 왕이죠. 왕이면서 부자였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이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을 받아서 뭐 과학이든 학문이든 모든 분야에서 최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단장한 그 도성이 얼마나 아름다웠을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의 솔로몬 때와 그 시절의 영화를 돌이켜 보면서 그 유대인의 그런 민요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죠. 황금성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황금으로 덮여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거는 그 헤롯 왕때그 증축되었던 그 성전 황금으로 단장되기도 했었지만은 웅장한 성전이었지만은 그것보다 솔로몬 때가 더 위대했던 것이요. 결국에는 그때의 영광을 다시 돌이키고 싶어 하는 것인데 물론 예수님이 오셔야지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지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은 그런 도성이다. 네, 그래서 신부, 교회는 땅의 예루살렘의 영광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솔로몬 때 땅의 예루살렘의 영광에 비교되고, 또한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성과 위엄 있는 군대가 두 가지가 서로,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도성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곳이고, 군대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무장한 집단이죠. 뭐 도성과 군대가 뭐 같이 놓고 볼 수도 있지만 전쟁이라면. 근데 보통 도성은 왕이 거하는 왕의 도성은 전쟁이 아니면은 군대가 있을 일이 없죠. 근데 왜 군대와 도성이 같이 언급되느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 존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고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또 여기서 언급이 되지만은 이하에서 언급되지만은 동시에 또 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도성이기에 앞서서 먼저 군대가 되는 것이요. 사실 계속 군대가 될 필요는 없죠. 이 전쟁이 무슨 전쟁, 어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가 되는지 여러분은 계시록 19장을 보면은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스가랴서라든지 소선지서들을 보면은 어떤 전쟁에 우리가 군대로서 나가는지 확실한 것이요. 싸움은 단한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네, 여기서 단복수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뭐 4절에서도 그렇고 10절에서도 단수 군대인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13절로 가서는 두 군대를 합친 모습이 나타납니다. 군대들과 군대는 차이가 있죠. 군대라고 해서 다 같은 군대가 아니죠. 굳이 둘로 구분한다는 것은 서로 성격이 틀리다는 것이요. 서로 성격이 다른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 그들의 대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비슷한 것을 같다고 말씀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같은 것은 같은 것이고 비슷한 것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면 모두가 똑같다라고 영적인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면 똑같이 된다라고 믿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33살 반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똑같겠지만은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 스랍, 그룹, 천사들 있을 뿐 아니라 또 구약시대 성도들과 앞으로 환란시대 성도들도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할 때 그들은 어떤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몸을 갖게 되듯이 그 성도들도 또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이요. 외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또그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들일 때가 있고 한 군대로서 여인은 신부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4절에서는 신부인 한 군대였고 5절에 너희 눈이 나를 압도하니 내 그늘을 내게 돌이켜 달라. 너희 머리는 길르앗에서 나타난 염소떼 같고. 야, 이 염소떼에 대해서는 4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나왔던 말씀을 반복했으니까, 길르앗에서 나타난 염소떼는 탄력 있는 흑발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여전사가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사와 같고 그의 신부는 주님의 몸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신부인 동시에 또한 전사인 것이요. 마치 그 아마조네스와도 같고 발키리와도 같다. 발키리라는 말은 북부 신화에 나오는 그런 여자 신들을 섬기는 여자 전사들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뭐 반지 제왕이라든지 이런 북부 신화를 바탕으로 니벨룽겐의 노래라든지 이런 데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특히 솔로몬의 노래 같은 데서 이미지를 차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기원이 있고 뿌리가 있는 만큼 그것이 성경이라고 그것이 대부분 성경이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신화들은 성경에서 많이 그 내용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6절에 너희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가는 양떼 같으니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없다. 자, 이가 고르고 치열이 고르고 희다. 이것은 따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따로 설명할 것은 없고 7절에 머리털의 안에서 성류 한쪽 갓도다. 이것도 이전에 나왔던 구절의 또 반복입니다. 왕후가 60에 후궁이 80,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자, 여기서 상징적인 또 예표적인 구절이 나왔습니다. 왕후는 누구이고 후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말 60인 60과 80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성경의 숫자는 일단 상징에 있어서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대응되는 것이요. 정말로 60명의 성도들이나 80명의 성도들이 어떤 시대 성도를 대표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지는 않다. 예? 아주 많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또 수만 성도들과라는 말도 있었고, 그렇죠? 그에 반해서 이렇게 60이요, 80이요 하면은 숫자가 상당히 적다라는 의미는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왕후는 누구일까요? 구약시대 성도입니다. 율법하에서 구원받은, 아니야, 왕후는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후궁들은 율법 이후에, 율법하에서 구원받은 구약시대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시편 45편 8절에서 17절 사이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지만 확인하자면, 왜 후궁은, 예,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는 왕후였다가 율법 이후에 믿으면 후궁이 신분이 됩니까? 왕후보다는 후궁이 신분이 낮은 것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자, 율법 이전에 이방인들은 사실은 유대인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이방인이 아니죠. 예,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약속의 땅의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열두 아들을 낳고, 야곱이 다시 열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된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생겼죠. 사실 그 전까지는 한 집안이었을 뿐입니다. 예, 한그 일족이었을 뿐인 것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고, 마침내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민족적인 구분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그때 생긴 것은 아니에요. 모세 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방인들의 처지는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인들한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떻게 섬기는지 물어보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 시대에 지금하고 그러니까는 과도기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기 전에 그 과도기라고 하는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구별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기도 했었죠. 예.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례를 지키고 율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잠깐 동안, 아니 잠깐은 아니고 몇년 이상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처지가 바뀌었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된 것이요. 율법을 힘써 지키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한쪽 사람은 높여지고 다른 구시대 사람들은 신분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죠. 인간 정부가 바뀔 때도 예전 정부에 녹을 먹던 사람들은 신분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는데 새로운 군주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여주고 통치자 이게 그 통치를 맡기는 것이죠. 그럼 신분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의 섭리는 항상 왕국입니다. 왕국이다 보니까는 주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을 낮추고 자, 구원 문제가 아니라 또 구원 문제까지도 이 높이고 낮추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신 것이죠.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지혜 있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을 삼으신 것이요. 땅의 소금이죠. 등불이자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와서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굽신굽신 하면은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요. 수로페니키아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딸을 온전케 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수로페니키아 여인도 그러한 영적인 원리상에서 보면은 현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을 때, 실제로 솔로몬 왕이 엄청나게 대단한 위용과 부를 자랑했기 때문에,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찬사를 돌렸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해서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받지 못했겠죠. 유대인에게 가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은 이방인들은 모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영광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영광 자체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궁의 신분이다. 왕후는 한 명이고 또 후궁은 여럿이니까 그러한 숫자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밀착한다고 해도 더 이상 그들을 아내로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이디오피아든지 다른 이방 누가 와서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왕후가 되는 것이죠. 아, 왕후가 아니라 저 후궁이 되는 것입니다. 후궁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왕후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인 왕후가 아니라 그 율법 이전 이방인들을 왕후였고 그 후에는 그 율법 이후의 이방인들을 후궁이라고 했으니까 엄연히 신분 차이도 생긴 것입니다. 60에서 80으로 늘긴 늘었죠. 약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이전에도 양심 시대가 있었고 인간 정부 시대가 있었고 기타 등등 일단 사람 양심으로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성문법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 구원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양심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부르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았던 때였던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율법 시대에 와서 이제 이방인들도 같이 유대인들이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그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도 자기 민족에서는 그 문둥병을 고치는 신을 찾을 수가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니까는 그가 문둥병을 하나님이 능력을 고쳐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긴 것이에요. 자,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처녀들은 셀수 없으나 자, 이제 또 처녀들이 등장했는데 확실히 왕후나 후궁들은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지만 처녀들은 결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들은 결혼한 것은 아니죠. 자, 이것이 특성의 차이인 것이요. 환란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처녀들인 것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왔었죠. 여기에 자주 솔로몬의 노래에 자주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딸들은 기본적으로는 환란 때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왕후거나 후궁이거나 간에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과 결합하는 부류에 속하지만은 신부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근데 혼인하지 않는 부류가 있는 것이요. 혼인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 그것이 딸들이거나 또는 이 처녀들이다. 처녀들이라고 할 때는 더 확실하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열처녀 비유와 연결시키지 못하면은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은 셀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많다. 아주 많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뒤로 가면서 구원받는 사람 자체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처음에 조금 늘어났다가 60에서 80으로 늘었다가 갑자기 그것이 무한수는 아니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수로 뛰어오른 것이에요. 사실 환란 때 구원을 받는 유대인들의 대표 숫자가 14만 4천이기는 하지만은 그 처녀들을 이방인 환란 성도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셀수 없는 숫자가 되겠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믿음에 동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셀수 없는 이방인들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죠.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이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까지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구절은 아니지만 난해 구절은 아니지만은 믿기는 힘든 구절인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구원받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전보다는 구약 시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이지만은 환란 시대는 또 어떨 것인가? 무척 힘든 시기가 오지만은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목베임을 당할 정도로 고난이 심해지지만은 그럼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요. 자, 시대들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더 구체화되어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시대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아,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으니까는 아,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주시면은 누가 믿을 것인가? 그때 누가 감히 예수를 믿을 것인가 생각하지만은 믿을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도 믿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셀 수도 없다.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로 많을 것인데, 그럼에도 그 고난은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는 없는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제 9절로 나의 비둘기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오직 하나요. 하나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서는 신부가 확실하죠. 교회의 신부가 확실합니다. 그 어머니 외동딸이며 어머니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죠. 새 예루살렘이 어머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예, 솔로몬의 노래는 교회가 등장할 수 있습니까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온 것이에요. 교회가 나왔을 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까지 나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환란 시대 성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그 어떤 노래 시적인 형태로 예언을 다 넣어 놓으신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비밀로 이것이 신비로 감춰져 있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 생각해봐야겠죠. 새 예루살렘은 신비로 감춰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도 신비로 감춰져 있었다가 이제 바울이 나타나서 계시를 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씀으로써 이제 이 신비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신비는 공개가 되었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비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가 있죠. 물론 무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유형적인 성도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만은 교회 자체는 신비라기보다 이제 알려졌죠. 그래서 신비 교제도 알려졌죠. 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들이 알고 싶다고 하면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면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잘 모르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우리가 살게 될집 도성, 그 존재는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까지도 생각 속에 잘 없는 것이에요. 아, 천국에 가면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게 뭐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 이 구절, 그 어머니 외동딸이며, 대체 이 어머니는 누구이고 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은 해석 못한다는 얘기죠. 자, 솔로몬이 자기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그럴 것인데, 그러면은 이 신부는 함의 자손이고 또 외동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외동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 왕후와 후궁들과 그녀들이 칭찬한다. 이게 역사적으로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많은 왕후들과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인을 칭찬했다.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그 땅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많은 그 첩들을 그러니까 후궁들을 거느렸었습니다. 거의 1,000명. 주로 그 모압 암몬 여인들일 수도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그러한 결합이었던 것이요. 그들이 이
솔로몬의 유일한 한 신부를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질투했을까요? 네, 축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근데 여기는 서로서로 다 축복해 주는 것이요. 솔로몬의 왕후들과 후궁들과 했으니까는, 왕후들이라고 할 때는 이게 의미가 좀 모호하죠. 솔로몬의 모친은 바세바인데, 예, 다윗왕이, 물론,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런 국모로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비마마로서 이렇게 권위가 있었던 여인은 바세바였죠. 왕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좀 모호해지는 것이요. 이거는 그래서 차라리 예언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하면은 해당이 되는 것이요. 어떤 교회? 하늘에 올라간 교회인 것이요. 거기에 가면은 우리 시대, 지금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 가면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거기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거기 가게 되면은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왕후라고 불리는 그룹이고 후궁이고 또는 나중에는 처녀들이라고 불리는 환란 성도들도 나중에 올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다. 근데 하늘에서는 그한 신랑을 두고 서로 막 싸우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네, 이미 신부는 하나고 신랑도 하나로 정해진 것이요. 거기에는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서로 질투 반목하는 뭐 궁중 사극의 뭐 그런 식으로 그 첩들이 서로 질투하고 뭐 음모가 횡행하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죠. 이건 하늘이고 하늘에 있을 일이고 거기는 순전하고 어떤 죄도 없고 질투도 없기 때문에. 질투가 없는 게 아니라 시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 화목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에요. Household of God이죠, Household of God.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성도들을 다 조화롭게, 하늘에서 살게 하신 것이요. 하늘에서 살뿐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 또 땅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자, 대단한 장관인 것이요. 군대로 내려오고, 그 군대가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이 땅에서, 그 아들의 허니문을 축하해 주면서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요. 그것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녀들이라는 마의 존재는 시편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3장 15절도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예.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Whole Famil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 자.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금.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상에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도상에서 보면은 그들은 가족 중에 한 구성원인 것입니다.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아들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의 일원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칭찬한다. 칭찬하는 건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칭찬할 만한 그런 존재라야지 칭찬을 하는데 억지로 아첨하는 것은 소용이 없죠. 근데 정말로 이 신부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칭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 10절에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은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자. 아침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말이고, 달은 교회와 관련된 말이고, 해처럼 할 때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물이고, 깃발들을 든 군대, 여기서 다시 또 군대가 등장했으며,
자,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입니다. 재림하실 때 전사로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로 오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군대는 달처럼 곱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는 주님이 지체죠. 주님께서 돌보시는, 육성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와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해가 비추지 않으면 달도 비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과 해가 같이 언급됩니다. 근데 또 아침이 같이 언급되는 것이에요. 사실 낮에도 달이 뜰 때가 있긴 하지만은 뜰 때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밤에 비추는 게 달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밤이라고 일컫는 이 시대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때는 태양이 비추니까 달이 더 비출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는 지금 달이고, 그러다가 아침이 오면 우리는 해이신 분과 하나가 되어서 군대로 온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해처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한 지체니까 해처럼 되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골짜기의 열매들을 보려고 또 포도넝쿨이 무성한지 성류나무가 싹이 나는지 보려고 포도나무 동산으로 내려갔다.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포도나무 동산. 동산은 신랑이 아니라 신부에 가깝겠죠. 그리스도인이 동산의 호도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럭카한 박사는 호도를 이 영어 단어 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통은 좀 멍청한 사람을 이 넛이라고 하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약간 웃기는 말을 말씀한 것인데 일단 그거보다는 이거 평이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골짜기와 주님의 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내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는지, 얼마나 풍성한지 확인하신다는 말입니다. 열매들을 보려고 내려갔도다. 내려갔는데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교회를 만난 것이에요. 만났으면 이제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겠죠. 12절에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가 내 혼이 나를 안미나딥의 병거들 같이 만들었도다. 이 병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병거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됩니다. 안미나딥은 안미나답과 같은 말이다. 비슷한 표현이다. 유다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안미나답은 유다지파의 대장이었습니다. 안미나답의 병거들은 유다지파에 속한 부대인데 주님께서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시죠. 예. 그렇고 병거들 시편 68장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이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자 병거들이 재림과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네. 병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병거들은 그 불말들이 끄는 병거인 것이요. 그리고 이 병거들 앞에서는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내 혼이 나를 안미나딥의 병거들 같이 만들었도다. 신랑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자신을 병거들과 동일시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생명력이 사실 없는 피조물에 생명력이 있는 자신을 하나의 사물같이 연장선상에서 적용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퀴들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짐승들이 나타나고, 그룹들이 나타나면서 그들 사이사이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들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퀴는 그것도 병거 바퀴인데, 바퀴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바퀴는 바퀴인데. 근데 이 초자연적인 주님의 병거가 나타나니까는 주님의 능력이
그 병과 바퀴의 역사에서 바퀴가 생명력을 가진 존재같이 이렇게 적을 무찌르고 다니는 것이요. 뭐 UFO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뭐 여담이지만은 UFO들도 생명력을 가진 개체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죠. 어떤 보고된 사례들 중에 보면은 어떤 그 생명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거는 하늘에 있는 진짜 병거를 유사하게 따라 했다는 말입니다. 바퀴들이니까. 그래서 아미나딥의 병거들 같이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병거들이 나타나고 그 병거들은 불말들과 마찬가지로 또 신부인 그 군대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번씩 말하고 있고 술렘 여인은 신부이겠지만 술렘 여인에게서 보는 것은 한 군대가 아니라 두 군대를 합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렘 여인이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두 군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두 군대를 데리고 오시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한 군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패러독스나 어떤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은 둘인데 하나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실 군대라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통솔이 되죠. 통솔을 위해서는 연합 군대라 할지라도 한 장수가 일사분란하게 명령해서 따르려고 하면은 연합 군대도 하나로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로 행동하지 않고 따로따로 놀게 되면은 적에게 취약점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군대는 싸움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완전히 하나로 통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통솔하는 주체, 대장, 그런 주류에 해당한 쪽이 누구인가 하면은 술렘 여인, 즉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는 술렘 여인의 싸움에 그한 연합 세력으로서 다른 시대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가담해 있는 것이요. 자, 이런 형태의 군대다. 그래서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합쳤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은 이 군대를 통솔하는 구령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하나 안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은 한쪽은 교회, 군대인 교회, 한쪽은 군대인 환란 성도, 유대인 성도. 구약의 유대인 성도. 라칸 박사는 구약의 유대인 성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 처녀들이라든지 이 환란 성도들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는 땅에 있는 편에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되는 장소,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처소로 돌아온다는 뜻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부르는 것이요. 어떤 성도들이 부르는 것일까요? 환란 성도들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환란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재림을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번씩 말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소서라고 기도하면 되죠. 우리를 데려가소서라고 하면 되죠. 이게 주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하진 않죠. 자, 성경의 표현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게 빨리 끝났는데 그 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질 않았습니다. 예, 달처럼 고우며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기는 짧은 표현이지만은 달에 대해서 교회와 같이 설명할 때는 설명할 것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달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달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달이 없으면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는데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에요. 태양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달도 조류 간만이라든지 조류의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또 생명체들의 그러한 수면과 여러 가지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들한테도 중요하고, 이 달이 없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은 작은 태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밤의 태양이 달이죠. 밤에 뜨는 태양이 달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았지만 그리스도 자체는 아닌 것이요. 자, 우리는 모두 작은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신부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라 하는 그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했다. 우리들은 그러한 성도들이라는 의미에서 작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작은 그리스도임을 거듭난 후에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으면 이제 느낄 것이요. 근데 문제는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가야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우쳐서 또 말씀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단련하고 또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닮아가야 되느냐? 새벽별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해처럼 빛날 수는 없습니다. 해처럼 빛나면 사람들이 딱 알아보죠. 해는 해인 것을 알아볼 수밖에 없죠. 우리한테는 약한 빛을 주신 것이에요. 약한 빛. 달처럼 약한 빛을 주신 것이에요. 물론, 달이, 만월이 차면은 그 달빛은 거의 햇볕에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밝게 비추지만은 그럼에도 햇빛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비출 수 있는 빛은 간접적입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다. 복음도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외에 어떤 화려한 말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좋은 표현을 덧붙여도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빛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주는 간접적인 그런 반사하는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죠. 달을 숭배하는 종교도 있고 해를 숭배하는 종교도 있고 뭐별 숭배하기도 하지만은 달보다는 해를 많이 숭배하죠. 이게 기원 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형태 중에서 해를 섬기는 것도 있었고 달 섬기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달신이 주로 여신이고 해의 신은 주로 남신이죠. 그거 어디서 왔냐면은 성경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교회 시대에 와서 달신 중동에 계속 섬기던 달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그 초생달 신을 섬기는 모슬렘이 된 것이요. 자, 모슬렘은 초승달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코란경을 이렇게 꼬부란 글씨 적어 놓은 데다가 이 초승달을 같이 올려놨죠. 그들이 그 AD 500년인가 그 이전에 섬기던 신들 가운데서 있었던 제일 유력한 신이 그 초생달 신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기원전에 섬기던 근동의 여신들이고, 다이아나 같은 여신들이고, 그 신이 이제 그 모슬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시대가 바뀌니까는 이러한 신을 섬기는 행태도 바뀐 것이요. 지금은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시대니까는 교회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신으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이집트의 태양신 같은 그 태양신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달신입니다. 그래서 모슬렘이 등장해서 개신교 아니지. 모슬렘이 등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존재들인 것이요. 그래서 달을 들고 나왔다. 이게 온전한 달이 아닌 것이요.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것이죠. 왜 초승달을 좋아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슬렘들은 왜 초승달을 섬기냐 이것이요.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보름달을 섬기면 더 이게 빛이 날 텐데 왜 초승달이냐 이거예요. 뭐 무슨 의미가 있겠죠. 자기들 나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 월식이 꼈다거나 혹은 초승달처럼 빛이 약한 사람이 되겠죠. 자,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들은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를 가리우는 존재가 된 것이요. 모세 왜 가려졌냐면 지구가 달을 가리듯이 이렇게 초승달이 된 것이요. 달이 이지러진 것입니다. 비뚤어진 존재인 것이요.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의 어떤 정통 교회처럼 행세하지만은 캐톨릭도 그렇고 모슬렘도 그렇고 그렇게 위장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초승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달을 밟고선 여인을 만드는 그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달을 어떻게 밟고 서게 만들었느냐? 그 제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 하늘 여신 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이 천주교에서 이 성화들을 그려놓은 걸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옛날 르네상스 시대나 그 이전 성화들 혹은 그 조각상들 같은 경우에 다 이런 식이에요. 머리에는 12별을 둘렀죠. 그렇게 묘사가 되고 발에는 달이 있는데 발치에는 달이 있는데 전부 다 초생달을 그려놨어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하늘 여왕 마리아 이런 검색어로 인터넷에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결같이 다 그런 식입니다. 초생달의 그 안쪽 반원을 이렇게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초생달이에요. 온달이 아니라 초생달입니다. 이거는 그 모슬렘이 섬기는 그 초승달을 옆으로 눕혀놓은 것이에요. 그 U자로 눕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나 이들이나 똑같은 종교인 것이요. 달 섬기는 종교죠. 근데 온달이 아니라 초생달입니다. 그들은 언제 등장한 존재인가 하면은 암흑시대 이전 직전에 등장한 존재죠. 언제였냐? 이제 이 초대교회가 온달이었는데 이 온달이 빛을 점점 잃어가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나타나서 종교 통합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달이 이렇게 반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되고 마침내는 월식이 찾아왔죠. 월식은 AD 1000에서 1500년 사이가 월식에 가까운 막 그런 빛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직전에 그 전에 등장한 것이 캐톨릭이고 AD 400년, 300년, 400년에 등장한 게 캐톨릭이고 그게 이 초생달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다가 그 조금 후에 AD 500년에서 그쯤에 5, 600년 사이에 모슬렘이 등장했는데 이것도 초생달인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는 초생달이 되니까는 이들이 등장해서 그 상징을 낼름 자기들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이런 이치를 알면은 우리가 상징들을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달과 같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고 이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교회는 밝은 빛이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데 유의할 점은 예수님 자신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해는 항상 똑같이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죠? 지구가 해 가까이 가면은 해가 더 밝아지고 해에서 멀리 가면은 그런 그 추분, 춘분, 추분, 동지 이런 식으로 공전 반원이 좁아지면은 해가 더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것이에요. 해 자체는 그대로 빛을 내고 그대로 온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열기를 발산하는 것이에요. 단지 그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달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달 자체는 빛을 그대로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 지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빛을 방해해서 결국은 달이 형태를 이지러뜨린 것이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래서 배교란 것은 교회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외부 요인이 먼저 작용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킨 것이요. 배교자들은 항상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래 숨어 들어왔다. 몰래 숨어 들어왔다.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
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여인들을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여기서도 몰래 들어와 교회 안으로 누군가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또 유다서 1장 4절에는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받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자, 교회가 타락한 것은 어디선가 누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락이 시작된 것이에요. 성도들은 모두 순수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자, 거듭난 사람들은 타락해도 세상에 비하면 순수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아예 숨어 들어온 자들은 본질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그들은 성도가 죄를 짓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책 없이 행동하다시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개별적인 교회를 말한다기보다는 모든 시대에 항상 그래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전체적인 교회를 부패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요. 성도들은 서로 잘못하고 서로를 조금 상처를 주거나 서로에게 짐이 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본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짐이 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또 회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복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숨어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달에 지구 그림자가 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절반 정도를 세상이 교회를 먹어버렸다. 반달이 되었다. 반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달은 초생달로 가는 것이요. 점점 세상이 점유하는 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월식을 말하니까 월식이라든지 달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현상이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서 교회가 변질, 부패, 타락, 그리고 마침내 영적인 사망까지 이르는 그 과정은 이것이 배교의 과정인데 하나의 성도로서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자신은 안전한 것이요. 그러나 세상이 배교한다든지 세상에 속한 교회들이 배교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그들이 경고하는 책임을 맡았지만은 경고하고 올바로 경고하고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전달해서 세상에 다 알게 했으면 거기서 책무가 끝난 것이에요. 세상이 안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파도 항상 그러한 담대한 자세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이 안 받아들이겠지. 세상이 안 받아들이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세상 자체는 원래 흑암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흑암에 이미 속해 있고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고 그렇죠?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흑암의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요. 또 그들은 흑암을 향해서 진정한 지옥을 향해서 그들은 가는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거기서 끌어내는 것이죠. 거기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시대에 할 일을 했다라고 우리한테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적에 많은 영적인 교훈들, 실제적인 시사적인 교훈들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샛별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샛별이 아니라 샛별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지금 몇 분인가 하면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샛별은 분명히 휴거를 위해서 오시는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샛별은 우리 마음에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르게 몰래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새어가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달의 힘도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샛별이 나타나시면은 그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시면은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바뀐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맡은 일을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령하는 사람은 구령하는 일에, 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일에, 좋은 글을 쓸수 있다면 그 일에, 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면 우리가 샛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의 별들처럼 빛날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달처럼 곱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달처럼 고운 네, 곱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순종했는가? 우리가 흠이나 점이나 그런 주름진 것들이 없이 이런 달처럼 고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한테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점을 생각하고,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은 우리는 지체 없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땅에서 시작해서 땅에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보상을 받고 하늘에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